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리면 오케이 사인 보내주세요. 아, 이거 세로로 하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오오오오오오 아 오케이 오케이 세로가 나아요 가로가 나아요 이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아 이거 애초에 세로로 설정했구나 세로로 가시죠 아 그렇습니다 오저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하네요. 오늘 되게 뭔가 많았죠, 오늘. 그쵸, 뭐야, 근데 오늘. 이제 또 컴포도 얼마 안 남았고, 한 네다섯 시간 뒤니까 해서, 다들 보셨어요? 그 데이드림 뜬 거? 어땠어요, 다들? 앞이 보이냐고요? 왼쪽 눈은 안 보여요. 오른쪽 눈은 그래도 보이는데 최대한 제가 눈이 보이게끔. 아, 신비롭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 진짜 아마 그 네다섯 시간 뒤에 공개되는 게 진짜 예쁜 게 아마 딱 공개될 거예요.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딱 뭔가 느낌이 뭔가 오지 않아요? 딱 뭔가 자연광 아래에서 뭔가 딱 촬영한 느낌. 근데 진짜 말하신 대로 뭔가 진짜 신비로운 느낌이 많아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머리 눈안 찌르냐고요? 가끔 찌르 가끔 찌르긴 해요. 네, 자연광 메모해 두세요. 아, 또뭐 얘기할 거뭐 있지? 아, 이게 근데 딱 그것도 있어요. 그 처음 보시면 아마 조금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살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예쁘게 나와가지고. 되게 멤버들 보고 촬영한 거 보고 다 너무 잘 어울렸다고 느꼈고 또 뭔가 요정 같은 느낌도 되게 나가지고 진짜 요정인 줄 알았어요. 다섯 명. 이게 정면을 보고 있는 거구나. 아, 맞네. 한번 제가 머리를 좀더 길러서 이렇게 묶어볼까요? 영상 통화하는 거 같죠? 진짜요. 저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잘 어울려요? 멤버 중에 사실 다섯 명다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다잘 어울려가지고 한 명을 고르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데이드림 이 자연광 저는 연준형
이랑 번기형 고르키오. 굳이 고르자면, 근데 다잘 나왔어요, 진짜. 아, 그러게. 아, 미리 얘기할 걸. 라이브 할 거라고. 아, 네이주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연준이 형 인기가요 봤냐고요? 아, 봤죠. 연준이 형 아무 노래 잘 추더라고요. 아, 이 신기했어요. 되게 뭐지? 아무 노래를 촬영하는데 또 뭔가 되게 그이 인스 그감 감성으로 또 후반에 그렇게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그냥 쇼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촬영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보면서. 아, 세분다 너무 잘 추시던데요. 연준이 형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또 토끼 띠여가지고 연준이 형이 토끼 이거 띠쓴 것도 봤고, 또 연준이 형이 토끼 띠잖아요. 그래서 네, 잘 어울렸어요, 토끼 띠. 귀여워요, 연준이 형. 아이, 귀여워. 깜찍해. 생각해보니까, 아, 아니에요. 탁탁거린 소리 뭐예요? 이거 제 손가락 소리 같아요. 뭐지? 제가 이렇게 댓글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 소리가 들리나 봐요. 제가 한번 손톱으로 말고 이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아, 네. 확실히 자연광에서 촬영하니까 더잘 나와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자연광에서 찍으면 찍을수록. 저 그래서 셀카 최대한 자연광에서 찍으려고 해요. 휴대폰 들고 있는 것 같아. 손안 아파?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많이 안 힘듭니다. 아, 근데 이렇게 세로로 하고 들고 하니까 좋네. 되게 뭔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에,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인사 릴스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감성. 아, 또 우리 모아분들 비행기 태워주고 싶어가지고 태워줘봤습니다. 옷에 모자 있어요? 네, 있어요. 잠시만. 하늘을. 우와! 아, 뭔가 모자 쓰니까 머리가 더 눌리네요. 한 이렇게 이 정도로 쓰면. 아, 어쨌든 네, 모자 있습니다. 저도 왼쪽 눈이 보이고 싶어요.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 뭐야? 예, 어쨌든 이렇게 오늘 뭔가 많았죠. 연준이 형도 스페셜 무대하고, 또 저희 6시에 데이드림 나왔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컴포가 또 나오니까.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이번 곡 스포 저번에 근데 하나 하긴 했는데 더 하다가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곡 스포. 어떤 느낌으로 스포 할까요?
안무스포, 안무스포 저번에 이거 했었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것보다 좀더 큰 스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좀더 커요, 뭔가. 뭔가 유추하실 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오, 이거 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저번에 한 거? 어쨌든 전 그렇습니다. 전 이거 처음이에요. 아무튼 몰라요, 저는. 뭔지 모르겠죠. 그쵸, 여기까지만 보면 뭔지 모를 만하죠. 반려동물 잘 지내요? 잘 지내죠. 저 화분 옆에 고스란히 이렇게 뒀어요. 옛 돌이 예뻐서 뭔가 그래도 뭔가 정이 가긴 해요. 머리가 점점 내려오네. 댓글이 늦게 올라오냐고요? 아, 아니요. 동시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머리 한 번만 다 넘기라고요. 아, 이거 다 넘겨도 괜찮을지. 전부 다 조금 자르긴 했어요. 진짜 지금 앞머리가 그래도 코까지 오거든요. 좀 자르긴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 입술까지 나와가지고. 저 그래서 하도 이제 위버스 라이브 때 너무 모자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머리카락 있는 상태로 보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붕어빵? 붕어빵 어제 시키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 저 슈크림 붕어빵 먹으려고 했는데 겨울 되고 나서, 아니 올해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직 붕어빵 올해라고 하긴 아직 8일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떡국 먹었어요, 그때 1월 1일에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머리를 안 자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자르는 게 시원하긴 한데, 이번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긴 머리가 조금 더 어울리긴 해요. 아마 이 컴포 뜨신 거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사과 머리? 어떻게 하면 되지?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런. 자, 여기에서 모아분들이 이제 그 편집해 주시면 돼요. 머리를 올리면.
근데 머리가 생각보다 기네. 어우, 오. 이거 사과머리라고 하기엔 좀 무서운데요? 고무줄로 묶어야겠다, 이제. 안무 연습. 사과 잎사귀인 것 같다고요? 아,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나무. 아, 근데 너무 길어서 그런지 보통 이제 짧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길어서 쭉 이렇게 늘어나요. 어디 오래 다짐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또 모아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뭔가 제 노래도 뭔가 써보고 싶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요? 오, 그렇네. 한쪽만 너무 기네. 네, 끈이 두 개예요, 후드티. 와, 이거 수빈이 형만큼은 안 늘어나. 아, 어떻게 늘어나는 거지? 어허허. 최애 트랙은 몇 번이냐고요? 이 순서가 맞나? 일단, 맞나? 전 일단 5번이요. 수빈이 볼 만지면 어떤 기분이에요? 아, 이거 진짜 꼭한 번씩 다 만져보셔야 되는데. 진짜 느낌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목 늘어나는 거 만져도 너무 기분이 좋아. 최근에 뭐와 만난 적 있냐고요? 그때 마라탕 먹다가 만난 거가 그나마 최근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이제 이것에 이제 글 올렸는데 그때가 저랑 수빈 형이랑 또형한 명이랑 이제 같이 마라탕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확실히 마라탕 먹었는데 직접 가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라탕은 직접 가서 먹어야지 더 맛있고. 거기서 먹었는데 모아분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또 근데 진짜 저희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고 마라탕에 무슨 재료 넣어요? 일단은 완자 넣고 당면 넣고. 근데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저 원래 채소를 많이 안 넣거든요. 근데 채소를 좀 넣어야지 국물이 맛있어요. 저는 건더기보다는 국물이 맛있어야지 진짜 마라탕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채소를 좀 넣어야 되긴 해요. 넣고
유부도 넣고 또뭐 나왔지? 몇 단계 먹어요? 보통은 그 신라면 맵기 그몇 단계지? 이게 2단계인가? 그 정도? 1단계는 너무 순하고 2단계가 딱그 딱 혀에 되게 뭔가 느낌이 오는 맵기 정도라. 자기야 요즘 피곤해?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난 괜찮아. 쌩쌩해. 꿔바로우도 꿔바로우 말고 크림새우를 먹었어요. 저 원래 꿔바로우 먹는데 형이 한번 크림새우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어. 밥 먹었냐고요? 아직 안 먹었어요. 뭐 먹지? 저도 추천받을래요. 뭐 먹을까요? 서로 점에추하죠. 전 그럼 마라탕, 아, 마라샹궈 추천할게요. 저 시킬 때는 마라샹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킨, 국밥, 조밥, 갈국수. 전 마라샹궈를 좀더 좋아해요. 아, 근데 직접 가서 먹으면 마라탕이 더 맛있긴 한데. 어, 야, 태연이 있어? 난 초밥 시킴. 아, 초밥. 아, 태연이 왔네. 초밥. 족발. 초밥. 자기야, 난 치킨 먹었는데. 치킨 맛있겠다, 자기야. 고기. 고기, 고기. 김치찌개. 1인 1 마라탕 먹었어요? 아니요, 저 수빈 형이랑 같이 먹었어요. 근데 양만 조절하면 1인 1 마라탕 되긴 해요. 제가 마라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그 학교 다닐 때그 리라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끝나고 이제 하교를 하면 이제 연습실로 가거든요. 연습실 가기 전에 저 항상 마라탕 먹고 갔어요. 진짜 그 거기에 마라탕 집 있거든요. 그 근처에 학교 근처에. 근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랑 같이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학교 끝날 때마다 들려서 1일 1 마라탕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먹고 연습실 가고 그래요. 아, 이번 주에만 4번 먹었어. 아, 역시 마라탕. 아, 마라탕 먹을까? 마라탕은 안 질려서 뭔가 이상하게. 저 마라탕에 꼭 넣는 재료가 그 뭐지? 그 유부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있는데 이 유부가 그 국물을 빨아들이거든요. 딱 그거를 먹는 순간 딱그 국물이 탁 퍼지면서 아, 꼭 집어넣어요 저는. 하고 면류는 집어넣는 것 같아요. 당면이나 뭐 건두부인가? 아, 아 뭐였지? 채소도 요즘에 많이 넣고. 면류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옥수수면 넣을 때도 있고 중국 당면 넣을 때도 있고 그냥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집어넣을 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소고기랑 양고기.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끌리는 날에 먹는 것 같아. 어, 네. 휴대폰으로 키우고 있어요. 어, 어떻게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 한번 태워드릴까요? 치즈떡, 고구마떡. 치즈떡이요. 밥 먹을 건데 뭘 추천해?
혜연이는 초밥 먹고 있고, 뭐 먹지? 마라탕, 마라장거도 있고, 국밥도 괜찮은데. 이 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마라샹궈 먹을까? 뭐 먹지? 아, 생각보다 고민되네. 타코야끼도 괜찮은데. 곱창? 곱창 먹을까? 아, 저 팔랑귀인가 봐요. 아, 진짜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저희끼리 음식을 정하고 다 같이 위버스로 찍어서 올릴래요? 지금 먹고 있다고? 딱 저희 다 같이 음식 하나 정해가지고 한번 찍어서 올려보죠. 저도 이제 숙소에서 한번 찍고 올려볼게요. 다들 인증샷 남기는 거지. 난, 좋죠, 좋죠. 그쵸, 그쵸. 뭘로 할까요? 통일시키면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로. 아, 이미 먹었지만 또 먹을게. 아, 조금 시켜요, 조금. 무리해서 안 먹어도 돼요. 자, 로제 떡볶이, 곱창. 아이고야, 다이어트 중이시구나. 과자, 과자. 마라샹궈. 마라샹궈, 쌀국수, 초밥, 국밥. 방금 다 먹었는데. 아, 근데 지금이 또 하필 저녁 다 먹는 타이밍이라. 그러면 살짝 좀 가벼운 걸로 먹을까요? 치킨, 마라탕. 아이고야. 미안해. 좀더 일찍 얘기했으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휘닝아, 너가 이 댓글 읽어주면 삭발할게. 토끼 이모티콘, 이쁘니, 토끼 이모티콘. 화이팅! 맞네. 타코야끼, 근데 타코야끼 괜찮은 것 같은데? 타코야끼. 일단 1번 후보, 타코야끼. 타코야끼. 파스타, 김밥, 분식, 떡볶이, 아이스크림. 붕어빵, 떡볶이. 갤러리에, 이것도 돼요. 갤러리에 찍었던 사진 올리셔도 돼요. 굳이 오늘 먹었던 거안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다. 갤러리에 찍었던 사진 올리는 것도. 아이스크림도 있네. 아이스크림 먹을까? 라면만큼 간단한 게 없죠. 두두두두두두두. 네, 옛날에 먹었던 거 올릴게. 아우, 그럼요. 타코야키랑 마라탕이 많은데, 타코야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잠시만. 고민되네. 이게 또 여기서 갈리는 게또
되게 후식 디저트로 나뉘고 음식으로도 나뉘어가지고 다코야키 사진이 없어. 아. 그럴까요? 아니면 후식 하나 이제 메인 하나 시켜가지고 둘 중에 하나 올리는 거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두개 하나씩 정해가지고 이제 하나 고르면 되죠. 이제 또이 음식을 고르면 또 이걸 이 호불호가 또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 뭐가 있을까? 타코야끼는 살짝 후식이긴 해요. 닭강정도 괜찮은데? 와, 이 자식 이거 이러다가 끝도 없겠어. 고르는 거. 잠시만요. 붕어빵. 아이스크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기도 편하고, 뭐 이제 편의점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이스크림이 광범위하니까. 이거 어때요? 그러면 후식은 아이스크림으로 하고 메인은 마라탕으로 하죠. 이거 어때요? 근데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뭐 아이스크림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누구는 뭐 마라탕 찍어서 올려도 되고. 마라탕 얘기를 또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뭐 이제 마라탕 찍어서 어떤 재료 집어넣는지 또할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때? 오케이 오케이. 땅땅땅 이걸로 결정 났어요. 둘 중에 올리는 걸로 하죠. 저는 근데 아마 한두 시간 후에 올릴 것 같은데. 지금 회사라. 아마 숙소 도착해서 올릴 것 같아요. 네. 아, 또 갤러리에서 찍었던 거 올려도 돼요. 둘다 먹기 힘들면. 아니면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해시태그 정해야지. 해시태그 어떤 걸로 할까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휴닝의 메뉴 휴메추 할게요. 휴메추 괜찮다. 아, 이 이름이 만능이네. 어딜 들어가도 재밌네. 휴메추 괜찮네요. 해시태그 휴메추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좋은 후보가 많네. 아, 근데 휴메추가 발음하기도 좋네. 그러면 해시태그 휴메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제가 따봉 두르고 가겠습니다. 또 마라탕 재료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는 거죠.
좋아 좋아 완벽하다 좋아 좋아 지금부터 올리셔도 돼요. 저는 아마 한 한두 시간 뒤에 올릴 듯.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 먹지? 아이스크림, 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과일 아이스크림 좋아하긴 해요, 그냥. 달콤한 거. 초코보다는 과일을 좀더 좋아해서. 포도주스 아직도 좋아하죠. 근데 지금 사과 주스가 냉장고에 좀더 많긴 해요. 아, 쓱쓱 소리요? 아, 여기 소리인가 보다. 휘닝하다, 16일 날 메이크업 실기 시험 가는데 응원해 줄수 있어? 어? 화이팅! 어, 이거, 잘하면 보는 거 아니에요? 화이팅 할수 있어요. 막대 아이스크림? 전 스크루바 좋아해요. 스크루바 좋아하고, 스크루바랑, 누가바 좋아했던 것 같은데. 한 댓글 2개 정도 더 읽고 아세카레 포토타임 가시죠.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저 아이스크림은 웬만해서 다 좋아해요. 몇몇 아이스크림 빼곤 다 좋아해요.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누가 봐. 혹시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이거 분명히 나 초등학교 때 이런 장난, 개그가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아, 화보 미쳤더라, 최고. 감사합니다. 아,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아, 되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런 멋있는 촬영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왜 이렇게 알파카 닮았어? 어,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머리를 좀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면 똑같은데? 연준 토끼 봤어요. 잘 어울려요, 연준이 형. 아, 맞아요. 저 생일 선물로 누나한테 과일 보냈어요. 되게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는 그걸 봐가지고, 어, 이거 보내면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이 다 과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과일 보냈어요.
자기야, 안아줘. 응. 네, 한번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죠. 셀카 느낌으로 할까? 오, 야, 이거 셀카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세로의 장점이네요. 딱 뭔가 제가 셀카 올릴 때 느낌이랑 비슷하죠. 이러고 셀카 찍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몇 시간 남았지?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또 이제 컴포도 올라오고 되게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재밌어질 겁니다. 다들 저녁 안 드신 분들은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휴메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맛있게 드신 분들은 편안하게 또 쉬시면 됩니다. 또 내일 월요일이니까 힘내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봐요.